성씨와 성별 없이 그냥 생년월일만 말씀을 드려볼게요. 1963년 4월 14일. 사주에 막 야,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총명하시고 지혜롭고, 야, 이분은 관직을 먹어야 되는, 관직을 먹어야 되는 사주로 보여요, 저는요. 나라 일. 네, 나라 일. 관운을 먹어야 되는 사주로 보여요. 딱 나오네, 그게. 그게 아니라, 이분은 그냥 어쩌지 걸어가는 모습인데, 그러니까 국회가 보인다거나요. 그러니까 국회가 보이는 그런 적이거든요. 정치인입니다. 네. 근데 이분 성질 더러운 뒤. 아, 그게 뭐 타고난 성격이니까. 네. 이 성질 더러우신 분이에요. 자기가 할 말은 해야 되고, 말을 쏴붙이는 것도 좋게 안 쏴붙여요. 그냥 우리 그냥 쌈박질 할 때 그냥 탁 쏴붙이지 그냥 폭탄 터뜨려 탁 터뜨려 버려요. 여기 좀 성격이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. 63년생 개미생 토끼띠. 한참 물망에 올랐다가 개미년이면 올해 빛을 좀 빛이 이렇게 당 태양이 저 찬란한 태양이 떠야 되는데 찬란한 태양에 먹구름이 착 꼈어.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다시 또 벗어졌어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용트림을 하시는 그런 해운년이 됐다 그래요. 다시. 그래서 작년하고 올까지는 이렇게 좀 했다가 지금 다시 용트림해서 올라가는 격이다.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양반 한 가지만 물어볼게. 대답해줘. 네네, 그거. 네네. 이 양반이 정치를 하셨다면 이 정치계의 몸을 꽤 오래 담으신 분 아닌지요? 오래됐어요. 그죠? 네.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등등 장관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셨던 분이죠. 근데 이 양반이 개묘생 토끼띠 3월이면 이 양반이 이 정치하기 전에 직업이 아주 특별했을 건데요. 그래요? 말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? 맞아요. 말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. 변호사 출신. 예, 말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이 맞잖아.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 아주 특별하면서 말로 먹고 살았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었어요. 근데 이 양반 한 번은 구선 오지게 먹었어야 되는지. 올해는 좋은 일 없나요? 나쁘지 않아요, 올해. 이 양반이 또 이제 물어보면 할아버지, 할머니, 동자님, 이 양반 이 제자가 생각하는 분 맞아요? 외람된 말씀인데 이분 서울시장 아니에요 지금 현? 아니에요? 이 양반 올해 좋은 자리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? 예, 사주예요. 어떤 경선에 나간다면? 예,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에 나가면 좋은 자리로 이번에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은 보여요. 근데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에요. 또 경선 안 준다고 해서 이분이 또 가만히 있을 분도 아니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. 제가 볼 적에는 나는 서울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 사주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이 현재 서울시장님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면은 이분이 또 되실 수 있는 사주죠. 만약에 그럼 그 지금 현 서울시장 아니잖아요. 그럼 이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네. 그럼 이분은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솔직히 출마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이 서울시장 모르겠어. 서울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느냐 했더니 뭐 저는 현재 서울시장이라고 하신 거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. 근데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은.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이 송영길 의원과 경쟁을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? 참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게. 지금 이제 어떻든 이제 뭐 대통령은 윤석열 어르신께서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연임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하실 때 하시면서
이게 정치 얘기 안 하면 좀 내가 떨려요. 욕을 먹어야 되니까. 근데 공약을 많이 못 지키셨어. 이런 부분들을. 그렇다고 보면,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하셨지만 지금 집권당은 다른 당이잖아요. 물론 지방자치구 하지만은 중앙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 해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못한 부분들도 있으셔서 여기도 경합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63년 4월이면 3월이에요. 이분 말만 조심하시면 이분은 지금 63년 4월 14일 송영길 씨라며요. 예, 이분은 말만 조심하시면 붙어보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얼굴이 떠오르는 거는 이분이 아니야. 알겠습니다. 뭔지 아시죠? 예. 네. 내가 지금 여기서 화상이 떠오르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분의 얼굴이 아니에요. 이분 얼마 전에 그 유세 나가셨다가 유세 하시는데 나갔다가 머리 누가 찍어가지고 터뜨린 분 아니에요. 예. 이분 그리고 인천 옛날 시장 하셨던 분 아닌가요? 아, 그죠? 내가 알아. 이분은 내가 좀 제가 좀 이렇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야. 내가 정치인 중에서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야. 이 나이를 떠나서 그냥 그분의 성함. 그리고 제가 지금 현 시장님도 많이 좀 머릿속에 두고 있는 분이거든요. 근데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었다는 건 저는 그것이 초문이네요. 네. 어떻든 그래요. 제가 볼 적에는요. 마무리했습니다. 네.